한국인의 밥상에서 자주 만나는 나물 고사리. 하지만 고사리에는 타킬로사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성분은 동물 실험에서 발암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고사리를 장기간 그리고 대량으로 섭취한 일부 지역에서는 방광암과 소장암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역학조사도 있습니다. 일본, 코스타리카 등 고사리를 많이 먹는 일부 지역에서는 위암, 식도암 발병률이 높다는 역학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일상에서 먹는 적당량의 고사리가 곧바로 암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타킬로사이드는 수용성으로 오리조리법인 삼기와 데치기를 통해 독성 성분의 상당 부분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고사리나 덜 삶은 고사리를 자주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비빔밥이나 육개장에 파랗고 싱싱한 생고사리가 들어있다면 바로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사리는 아주 독해서 고사리 삶은 물을 뿌려서 해충을 잡는 약으로 쓰기도 하기 때문이죠. 결국 중요한 건 양과 조리법. 전통 방식대로 충분히 삶아내고 다양하게 식단을 구성한다면 고사리는 여전히 건강한 밥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맛있는 나물이 될지 위험한 독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